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최신 인싸영어 테스트 3! 총 17가지의 인싸영어를 가져와봤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볼 테니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거. 믿거는 알죠. 네. 믿고 거른다. 오, 맞아요. 인싸군. 하나 맞췄습니다. 두 번째, 고인물. 고인물도 방송에서 많이 나와서. 그렇죠. 뭔데요? 특정한 분야에서 엄청난 고수, 오래된 사람. 맞아요, 맞아요. 맞죠? 범접하지 못할 초고수분들, 이런 거. 세 번째, 빌런. 빌런도 알죠. 아, 좀 쉽네, 오늘. 제가 골목식당을 자주 보는데, 거기서 빌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네. 알고 있죠. 어떤 일에 뭐 집착하고, 막, 괴짜 같은 스타일로 하는 사람. 맞죠? 맞아요, 정답입니다. 세 개인가요? 네 번째, 고답. 고답은?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안 단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고답, 줄임말입니다. 고답은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사바사. 사바사, 사바사. 네. 사바사 모르겠네요. 사바사는 사람 바이 사람. 그러니까 케바케나 알죠? 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누물보. 갈수록 어렵다. 뭐죠? 모르겠어요. 네. 누물보는 누가 물어본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줄여서 누물보라고 하네요. 일곱 번째, 말넘심. 말넘심은 들어봤어요. 근데요? 뭐 말을 심하게 하는 사람한테. 맞아요. 그쵸? 말 너무 심하다의 줄임말입니다. 네 개. 여덟 번째, 핑프. 핑프? 네, 핑프. 모르겠어요. 핑거 프린세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지 않고 물어만 보는 사람을 핑프라고 한대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 네네네네네네. 아홉 번째, 반신. 반신? 네. 이것도 줄임말입니다. 틱톡에서 본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들어는 봤는데. 반신은 반말 모드를 신청한다라는 뜻이에요. 열 번째, 반유. 아까 처음 거랑 비슷하다. 네네네네, 맞아요. 모르겠어요. 반말을 뭘 한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반말하는 모드를 유지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럼 11번째, 반박. 반말을 뭐 어떻게 한다는 그래, 것 같은데 박. 모르겠어요. 박이 뭘까? 유지를 안 하고 반박은 반말 모드를 박탈하다. 아, 우정이 깨진 네네. 거구나. 우리 반박해. 이런 거지. 12번째입니다. 반위. 계속 시리즈입니다. 반위. 네. 반위는 반말하는 사이 위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정이 위기구나. 네. 아. 네. 13번째. 죽반. 죽반. 반도 그 앞에 아이돌과 반말? 비슷합니다. 네, 맞아요. 죽반. 죽이 뭐지? 모르겠어요. 죽어도 반말 모드래요. 귀엽죠? 우리 진짜 죽반이다. 14번째. 평반. 이 반도 또 그 반입니다. 모르겠어요. 평반. 평생 반말 모드 하는 사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절친 계속 가자. 네. 이거구나. 15번째. 까빠. 까빠? 뭔가 귀엽다. 까빠. 모르겠어요. 까빠는 그러니까 안티이면서도 팬인 사람을 일컬어서 까빠라고 한대요. 16번째. 이거는 진짜 아실 것 같아요. 16번째. 시강. 약간 뭐 연예인분들 기사 같은 데도 많이 보이는 단어. 모르겠어요. 진짜 몰라요? 아, 진짜요? 시강. 시선을 강탈한다. 그 말. 약간 주목되는 사람. 네. 네, 뭐 강동원 시강파 뭐 이런 거. 마지막 7번째입니다. 편리미엄. 프리미엄도 아니고 맞아요. 편리미엄? 네, 맞아요. 지금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뭔가 편리함을 뭐 추구한다 뭐 그런 건가? 약간 이건 애매한데 이거는 0.5점 드리겠습니다. 편리미엄은 편안함과 프리미엄의 합성어래요. 네, 그래서 편안한 게 좋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개 맞췄네요. 네, 점점 인싸가 돼가고 있네요. 저희가 틱톡에도 영상을 올리는데 네네네. 거기서 반모 가능하냐 뭐 이렇게 많이 물어봤었는데 이런 뜻이 있구나. 오늘은 인싸영어 테스트 3였었는데 앞으로도 인싸영어가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저희가 또 준비를 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저도 나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이 맞춰보겠습니다. 네. 더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